간호사를 꿈꾸던 22살 여대생 정혜림 씨. 1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얼굴이 굳고 열이 치솟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과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 게리마. 너무 울고 싶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수술을 하면서 호흡이나 맥박, 체온 같은 기본적인 몸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열에도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열이 언제부터 왔는지를 병원에서조차 몰라요. 수술이 다 끝나고 얼굴에서 약간 열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체온기 갖다가 열을 쟀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정 씨가 악성 고열증이라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었다며 과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수한 건 반응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동딸을 잃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다고 합니다. 9개월 10개월 동안 아무 소식, 아무 얘기 없다가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없었거든요.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집도의사와 마취를 한 의사 등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년 무사고라고 홍보를 해왔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고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유족들이 당시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겨있는 3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수술실 안에 수술대가 2개가 있었고요. 마취과 의사 한 명이 환자 2명을 동시에 담당해서 수술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커튼이 거치자 같은 방에 수술대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에 들어간 22살 간호대생 정혜림 씨입니다. 수술대는 두 개인데 3시간 분량의 수술실 CCTV 영상엔 마취과 의사가 단 한 명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마취과 의사가 양쪽 수술대를 번갈아 8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마취의 한 명이 두 개의 수술을 동시에 맡았다는 겁니다. 마취약들이 어마어마하게 독하거든요. 한 마취과 의사가 계속해서 생체 징후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의 수술실에 수술대 두 개를 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수술실에는 수술대 하나 있고 수술 집도의 마취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기 가서 수술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 병원은 마취과 전문의 두 명이 상주한다고 홍보해왔지만 마취과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두 명이 오의를 나눠 수술에 참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문의 2인 상주. 무집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거의 관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 시작 1시간쯤 뒤 마취과 의사가 갑자기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이어 기관, 삽관, 호스를 분리하더니 호스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번엔 수술대 사이에 커튼이 다시 쳐지고 그 뒤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119 대원들이 도착했고 혜림 씨는 3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혜림 씨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환자를 수술하던 중에 간호사가 집도의도 없이 혼자서 봉합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건 엄연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건 불법인데요. 이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 정혜림 씨의 수술실. 혜림 씨와 불과 2m 남짓 떨어진 옆 수술대에서는 다른 환자의 코 성형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집도의가 수술 도구를 내려놓고 가운을 벗으며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러자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을 잡더니 기구를 집어듭니다. 이어 거지로 피를 닦아내고 수술 부위를 꿰매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수술용실로 매듭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 손놀림도 포착됐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봉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불법이죠. 부분적 대리 수술로 봐야 되겠죠. 수술 부위를 꿰매는 봉합작업은 엄연히 수술의 일부라 의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수술은 집도의가 돌아올 때까지 1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사실상의 대리 수술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는 봉합은 물론 남은 피부를 잘라내는 절제 등 마무리 수술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일이 흔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병원은 2020년 9월 봉합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봉합을 전부 다 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를 절제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간호사가 전담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루틴화가 돼서 병원 측은 대리 수술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 사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희림 씨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2020년 8월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도 있었다는 병원 측의 진술이 기록돼 있습니다. 얼굴 주름 제거와 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고 의식은 회복됐지만 뇌의 산소가 부족해져 팔다리가 일부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 병원에서는 2019년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남성이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숨진 사례도 있었는데 병원 측은 이 환자가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103일이 지나서 숨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무사고라고 홍보를 해오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 두 명이 수술을 받고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40대 환자는 눈매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의 권유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코끝에 있는 신경이 썩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한 수술방에 두 개의 수술대를 놓고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는데 담당 마취의는 한 명뿐입니다.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부위 봉합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사고 논란이 잇따른 곳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40대 여성. 작년 9월 비교적 간단하다는 눈매 교정 수술을 받으러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비염 수술에 코끝 성형 수술, 또 눈꺼풀을 올려주는 수술까지 권했습니다. 비염 진단 받으면은 수술비 거의 대부분을 실비로 할 수 있다고 코끝 살짝 올리면 훨씬 나을 거라고. 그런데 수술 후 실밥을 풀러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호대를 풀자 코끝에 세포 조직이 썩어서 죽은 괴사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병원에선 혈액순환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두 차례 추가 지방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상활동에 지장이 없을 거라던 눈썹 절개 라인도 6개월이 지난 지금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영업직을 하던 이 여성은 수술 후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인분들 빼고는 제가 새로운 고객을 못 만났어요. 거의 수입이 없었죠. 당연히 병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겐 경영권이 없다며 내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사실은 경영하는 그런 의사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안 됐고. 이 병원의 경우 실제 소유주가 의사가 아닌 60대 재미교포 여성이라는 불법 사무장 병원 의혹이 제기된 상황. 병원은 수술 두 달이 지나서야 합의금 450만 원과 소송 금지 조건 등이 담긴 합의문을 제시해 피해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혜림 씨 사건 등 의료사고 의혹은 물론 사무장 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끝내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간호사가 봉합수술을 맡았다는 대리수술 의혹도 내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